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입니다. 오늘 제가 커버할 메이크업은 레드벨벳의 막내 예리의 러시안 룰렛 뮤비 메이크업인데요. 활동은 끝났지만 메이크업이 너무 예뻐서 꼭 제 버전으로 커버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미샤와 함께한 영상이에요. 먼저 푸석해 보이는 피부를 픽미업 할 수 있게 은은한 리퀴드 하이라이터를 얼굴에 발라줄 거예요. 위에 뽀송한 베이스를 바를 거라서 매트하면서 광채나는 피부 표현이 좋으시다면 하이라이터 위에 베이스를 바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마, 볼 앞쪽, 코와 턱에 발라주세요. 다음 오늘 베이스 제품은 미샤의 새로 나온 텐션 팩트를 바를 겁니다. 메이크업 취향대로 베이스들이 4가지나 출시되었어요. 인텐스 모이스처, 톤업 글로우, 퍼펙트 커버, 그리고 내추럴 커버로 나뉘는데요. 저는 오늘 커버 메이크업을 위해서 사용할 타입은 퍼펙트 커버 타입입니다. 아이돌 무대 화장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데일리용이 아닌 완벽한 커버력이 필요해서 이걸 선택해봤는데요. 피부에 착 감기는 쫀쫀한 제형의 베이스예요. 그물망 덕분에 퍼프에 묻히는 양이 골고루 묻혀져서 좋더라고요. 네 가지 타입이 모두 다 쿠션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밀착과 커버가 정말 잘 되기 때문에 데일리로 사용하실 분들은 가벼운 화장이 가능해요. 저는 무엇보다 퍼펙트 커버의 커버력에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쿠션들은 촉촉하게 나오고 커버력이 약하다 보니까 많이 발라야겠지 하고 많이 발랐더니만 깜짝 놀랐어요. 쿠션을 정말 버리고 싶게 만드는 새로운 포뮬러예요. 개인적으로 색깔도 동양인 피부에 맞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퍼펙트 커버 같은 경우에는 붉은기가 많은 지성 피부에 정말 딱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는 뽀송하고 매트하면서 극건성이신 분들은 조금 건조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데일리로 촉촉한 인텐스 모이스처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는 내추럴 커버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다음은 한 톤 더 밝은 21호의 인텐스 모이스처 텐션 팩트로 얼굴에 광을 주면서 하이라이트를 넣어줄게요. 컨실러 대신에 커버력 좋은 텐션 팩트로 얼굴을 하이라이팅을 하기로 했어요. 이마, 눈 밑, 그리고 턱만 은은하게 밝혀줄게요. 이제 눈썹을 채워줄 건데요. 눈썹은 그냥 부드러운 브라운색에 펜슬로 채워줬어요. 예리의 눈썹은 자연스럽고 적당한 일자 눈썹인데 그대로 채워줬습니다. 뒤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잘 빗어주면서 그려주세요. 다음 피치 브라운색인 미샤 모던 섀도우 치아바타로 눈두덩이 전체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 앞쪽까지 색을 얹어주세요. 브러쉬에 남은 거는 눈썹 뼈에 가볍게 쓸어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한 브러쉬로 눈 밑에도 전체적으로 음영을 넣어줍니다. 다음 버건디에 가까운 코퍼색의 아이섀도우를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꼬리와 눈 삼각존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다른 브러쉬로 눈 위쪽으로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제 초콜릿색의 아이섀도우로 눈 밑에 삼각존을 한 번 더 채워줍니다. 예리처럼 잡지에 나올 듯한 글로시 아이 메이크업을 따라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당장 보여드릴 첫 번째는 촉촉한 펄을 사용하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코랄 계열의 주얼 섀도우를 눈두덩이 중앙에 발라주었어요. 눈에 바셀린을 바른 듯 번쩍번쩍하죠? 두 번째 방법은 이따가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예리는 눈꼬리를 거의 안 뺐더라고요. 하지만 예리의 강아지 눈매를 강조시키기 위해서 눈꼬리는 정말 살짝 밑으로 빼줄 거예요. 그리고 브라운 젤 아이라이너로 눈끝 라인을 밑으로 한 번 더 풀어줍니다. 브러쉬에 남은 젤 라이너로 가짜 밑속눈썹 라인을 만들어줄 거예요. 밑속눈썹 라인을 끝에만 조금 밑으로 연장시키는 느낌으로 새로 그려주세요. 다음 뷰러로 속눈썹을 컬링해주세요. 저는 밑속눈썹이 적당히 있는데 앞쪽으로 쭉 뻗는 타입이라서 속눈썹 밑에까지 컬링을 해줬습니다. 마스카라를 위아래로 발라주세요. 그리고 밑속눈썹은 꼭 깔끔하게 발라주세요. 다음 눈 위에 바른 펄을 눈 앞쪽에도 발라줬습니다. 밑속눈썹이 조금 부담스러워 보일 때는 눈 앞머리 펄로 시선을 빼앗으세요.
다음, 눈에 사용한 초콜릿 컬러의 섀도우를 눈썹에 한 번 더 사용할 거예요. 눈썹에 그림자를 넣어주는 느낌으로 더 일자로 보일 수 있게 눈썹 밑 라인에만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눈썹 앞쪽을 좀 더 부드럽게 연출해 줄 거예요. 이제 눈썹이 길어졌으니 눈이 더 넓어 보이게 눈 쌍꺼풀 라인 끝을 젤 라이너 브러쉬로 연장시켜 줄 거예요. 음영으로 덮어줘서 잘 안 보이는 쌍꺼풀 앞쪽을 하이라이팅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쌍꺼풀 앞쪽이 더 선명해 보이죠? 다음은 거의 모든 연예인 메이크업에 하는 눈썹 앞쪽에서 시작하는 코 쉐이딩을 할 거예요. 제가 코가 낮아서 그런지 이걸 항상 하게 되네요. 눈썹 앞쪽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갑니다. 예리 코는 작고 오똑해요. 그래서 콧대를 최대한 얇게 쉐이딩 해주시고 옆에 콧볼들은 위로 연장시켜줄 거예요. 예리 코 사진을 보면서 따라해봤어요. 그리고 예리는 눈썹 사이사이 T존이 낮게 시작해서 조금 큰 브러쉬로 눈썹 사이사이에 전체적인 음영을 넣어줬어요. 이제 얼굴 윤곽 쉐이딩을 해줄 건데요. 예리 얼굴은 정말 오목조목하고 예쁜 달걀형이죠? 쉐이딩으로 제 볼살을 숨겨주었어요. 다음 T존 음영 위에 하이라이팅을 살짝 해주면서 코로 연결해줬어요. 이제 코가 확실히 달라 보이죠? 이제 립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먼저 촉촉한 핫핑크색을 립브러쉬로 발라줄 거예요. 입 모양을 따라해서 그려봤어요. 입술 앞쪽은 좀 더 도톰하고 짧게, 그리고 입꼬리 쪽은 얇게 해줬어요. 레드핑크색의 립크레용을 입술 안쪽에만 발라 그라데이션을 해줬고, 똑같은 색으로 윗입술 입꼬리가 좀 더 길어 보이게 그려줬습니다. 다음 턱을 하이라이팅 해주면서 얼굴이 조금 얇아 보이게 해주고 예리 얼굴 특징들을 한 번 더 잡아줄 거예요. 눈 앞쪽 콧대로 이어지는 라인들을 그려줬고요. 웃을 때 들어가는 코 바로 옆 팔자를 쉐이딩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윗입술 가운데로 내려가는 인중에 쉐이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 핫핑크색의 블러셔를 볼 가로로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조금 많이 바르는 게 포인트, 콧등에도 이어서 발라주세요. 이제 마지막 스텝, 글로시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립글로스 바르기입니다. 요즘에는 아이글로스라고 많이 나오지만 저는 그냥 립글로스를 눈 위에 발라줬어요. 그것도 눈을 부릅떴을 때 눈썹 사이에 남는 곳에만 발라주세요. 쌍꺼풀까지 바르면 눈 뜨고 감을 때 정말 끈적끈적해서 불편하고 미미한 메이크업도 다 망가집니다. 입술에도 조금 발라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메이크업 끝입니다. 오! 미샤의 새로 나온 텐션 팩트로 시작한 레드벨벳 예리의 러시안 룰렛 뮤비 속 메이크업, 쿠션의 편리함과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파운데이션의 지속력 그리고 커버력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미샤의 텐션 팩트, 패키징도 너무 예쁘고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빨간 머리와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이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번 커버 메이크업도 재밌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